어떤 과거 세 가지의 어떤 이야기인데 과거, 현재 그리고 미래가 유기적으로 섞여 있는 이야기예요. 그리고 어떤 인간 본연의 그런 잔인함을 여러 시선에서 담아낸 공포 이야기입니다. 그래요, 예. 어떤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긴 있는 거죠. 그 속에서. 좋습니다. 뭐 본편을 봐야지 우리가 알수 있겠군요. 네, 보셔야죠. 네네네. 좋습니다. 자, 첫 번째 키워드 이야기 나눠봤고요. 시간 초월 절대 공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. 두 번째 키워드.